최악의 반배정 미리 보기. 입시덕 후! 마침내 반배정이 발표됨. 후! 두근두근 확인해보는데 그때 눈에 띄는 바로 그 이름 김짝녕. 수근수근수근수근수근수근수근수근. 나 사실 널 좋아해. 까자! 이대로라면 앞으로 1년이 부각될 게 분명함. 애들이 입꼬리 실룩실룩거리면서 100% 돌릴 거고, 행여나 수행평가 같은 조라도 되면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봤자 애들 또 수근거릴 거 알아서 개빡침. 아니 선생님! 제발! 이런 애들이랑은 떨어뜨려달라고요! 야 나 3번! 오 나도 3번! 오 나도 나도! 야 김우먼 너는 몇 번? 친한 친구들 다 3반 됐는데 나만 다른 반이다? 생판 모르는 애들이랑 어색어색할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지고, 그래도 눈물 꾹 참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다짐하는데 대학 전날 코로나라도 걸린다? 나 혼자 집에 처박혀 있는 동안 다른 애들은 이미 다 친해져서 뒤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짐. 쉬는 시간에 고개 처박고 자는 척하다가 딴 애들이 웃긴 얘기하면 우참찰 해야 돼. 제발 제발 인사 친구님들아, 나 좀 간택해줘라. 반배치표를 보는데 우리 반에 김민수, 김민수? 아니 미친, 우리 반에 김민수가 나까지 3명? 심지어 내 생일이 제일 뒤라면 아씨 이러다가 1년 내내 김민수 씨라고 불리겠네 싶음. 학기 초에 쌤이 출석 부르면서 오 이번엔 김민수가 셋이네 하면서 껄껄거리실 거고, 누가 복도에서 야 김민수 부르면 셋이서 동시에 뒤돌아볼 테고, 복도에 있던 애들이 다 같이 웃겠지? 엄마 저 개명할래요. 헛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. 아니 이름 같은 친구들은 떨어뜨려 놓는 게 쌤들도 부르기 편하지 않겠냐고요. 야 어떡함, 우리 반에 정몬이 때 맨날 쌤이랑 싸우고 사고 치는 애. 이러니 몰라네.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일런 친구들과 함께라면 맨날 밤 분위기 똥망이고 물 흐리는 미꾸라지 쉑 한 마리 때문에 쌤들도 우리 반 안 좋아해서 덩달아 손해보고. 하, 벌써 개빡침. 왜 맨날 저런 애들이랑 같은 반 되는지 모르겠음. 후 아니야, 아직 희망을 놓긴 일러. 담임쌤만 괜찮으면 미꾸라지 쉑이 4-5마리 있어도 커버된. 씨바 저 쌤이 왜 우리 반에? 반 애들도 마음에 안 드는데 담임쌤까지 최악이면 진짜 자퇴해도 합법이. 빌런 친구들은 피해 다니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담임쌤이 빌런이다? 더 이상 퇴각할 곳이 없는 거임. 조례 동네로 하루 두 번은 무조건 마주쳐야 하는데 그때마다 반 분위기 개불편하고,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눈 바뀌는 커녕 매번 커다란 장애물 같다는 느낌까지 듭. 나 올해는 그냥 포기할래. 구독해라 후! 근데 반배정 개처망한 애들은 성격이 워낙 좋아서 다른 친구들이랑도 잘 지낼 것 같아 일부러 떼어놓은 거라던데. 다들 반배정 받으면 댓글에 결과 달아줘라. 그럼 구독하시고 반배정 기바다 가요 여러분. 빠이.